네, 기업의 비흡연자 우대 채용은 정당하다라는 논제로 네. 오늘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전반부 토론은 2반 교차질이 반박 순으로 진행되었고요. 네. 먼저 2반 3분의 제한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찬성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의 비흡연자 우대 채용은 정당한데 찬성측 위원을 맡은 김수영입니다. 저희는 아래 세 가지 논거를 들어 이 문제에 대해 찬성하는 바입니다. 첫째, 인사권은 기업 전적으로 기업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간한 산업지침에 따른 경영계 지침 시리즈에선 인사 기준을 설정하거나 채용, 징계할 때 그 최종 결정권은 회사가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이 업무 효과 관련되어 악영향을 미친 사례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일본 IT전기설비사에선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손실이 그 직원 1인당 53만 원, 우리 돈으로 약 500만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흡연 및 간접 흡연은 대뇌 피질의 손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대뇌 피질이란 기억, 집중, 사고, 각성 및 의식의 기능과 관련된 중요 기관입니다. 미국 정신의학 저널의 연구에 의하면 뇌를 촬영한 MRI 자료를 바탕으로 흡연 중이거나 흡연 경험이 있는 사람은 흡연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대뇌 피질이 더 얇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는 대뇌 피질이 얇아져 그 인지 능력의 저하를 유발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동일한 기준일 시 업무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나타난 흡연자보다 비흡연자를 채용하는 것이 더 당연합니다. 둘째, 비흡연자의 건강과 권리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각 연도 국민건강영향조사에서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비흡연자 중 직장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맞는 시간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50분 전후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비흡연자 공공장소 실내 간접 흡연 노출률은 2014년 국민건강영향조사에 따르면 남자는 56.3%, 여자는 49.7%로 절반 이상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흡연은 발작, 피부염, 중이염, 폐암, 천식 등의 질병을 유발합니다. 또한 이런 흡연으로 이런 건강 악화는 직원들은 물론 가족의 건강과 간호 문제도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도쿄대 건강경영연구유닛의 오타카 히로타 교수도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흡연자에 의한 비흡연자의 건강 악화는 업무 효율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업이 흡연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다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금연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금연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OECD 국가 중 3위에 해당하는 흡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금연 정책 추진 방향을 보면 금연 환경 조성 및 흡연 예방을 통한 비흡연자의 건강과 권리 보호, 발병률 및 사망률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기에 기업도 이에 따라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는 이상 세 가지 논거를 들어 기업의 비흡연자 우대 채용은 정당하게 찬성하는 바입니다. 네.